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당연히 A드럼 아티스트의 프로예요. 일단은 메이플 7겹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커 피니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동양인이라 알잖아요. 똑같은 레커인데 이건 좀 싸구려 레커다, 이건 좀 공들인 레커다, 이걸 알잖아요. 이거 만져보면은 공들인 레커예요. 예, 네, 공들인. 딱 봐도 그냥 이건 좀 고급스럽게 잘 만든 거다. 약간 고가에 들어가는 그런 레커. 되게 잘 만든 그런 레커에다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쪽에 보이신 스네어가 있는데 저 스네어는 리얼 스네어예요. 거기에 A드럼의 그 모듈을 넣어놓고, 아니 그니까 센서를 넣어놓고 실제 그냥 아쿠아리언이나 레모나 에반스처럼 그런 일반 헤드를 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드럼을 연주하면은 어쿠스틱 소리도 같이 나면서 이제 센서를 통해서 그 모듈에 있는 소리도 같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나한테 드러머가 들을 때는 리얼 드럼인데 밖으로 나가는 소리는 모듈에 있는 사운드. 그러면서도 그 메쉬 헤드일 때와의 그 감도 차이가 거의 없다고 ATV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신뢰가 가요, 그 얘기에. 그래서 굉장히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시행했던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번 년 안에는 이제 다 만들 거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자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줌을 어떻게 당기냐. 아 저기 보시면은 저거 네, 저게 ATV가 그동안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아쉽다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멀티 아웃을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플러스 A드럼 원래 아티스트의 저 모듈은, 저 위에 있는 모듈 보이시죠? 조그마한 거. 저 모듈은 사실은 총 10개의 채널만 입력이 가능한데 저 멀티 아웃 패널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총 14채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A드럼 아티스트는 이렇게 많은 통,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많은 통과 많은 심벌을 쓰려면은 모듈을 두 개를 썼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저 이제 익스펜디드 킷이 있으면은 네 채널을 더, 네 채널이라면 뭐 통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심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같이 더 추가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총 10채널로 10개의 채널로 멀티아웃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ATV가 그동안 제가 판매하면서 롤랜드한테 뒤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항상 같이 비교할 수 있게 TD30K랑 그 다음에 이제 ATV가 같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ATV를 사긴 했는데 그 와중에 조금 아쉽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저 멀티아웃이 안 되니까 우리 귀에는 멀티아웃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쉬움을 표했었거든요. 근데 저 익스펜디드 킷이 있으면은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멀티아웃이 가능해서 롤랜드처럼 그렇게 엔지니어가 직접 스니어, 뭐 하이에, 탐, 뭐 크래쉬 이런 걸 다 각각 따로 다 볼륨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롤랜드는 사실 그 롤랜드도 마찬가지, 야마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모든 전자드럼들이 ED 기반이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뭐 하이를, 그러니까 EQ를 좀 조정하면은 소리가 심하게 깨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게 롤랜드는 애초에, 아니야 롤랜드가 아니라 ATV는 애초에 웨이브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주 유연해요. 그냥 EQ를 꺾으면 꺾는 대로 바로 바뀌어요. 어떤 이게 소리가 일그러진다 이런 게 없는 거죠. ATV는 진짜 현존하는 전자드럼들이 가장 혁신적이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오존 심벌도 있죠. 이 오존 심벌도 이번 상반기에, 그러니까 4월 정도에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 감성적인 부분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바로 ATV의 가장 중요하게, ATV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기 보시면 제가 또 확대해 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아이패드가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저 아이패드는 기존의 A드럼 아티스트의 그 모듈이, 그러니까 AD5의 모듈이 조금 다루기가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모듈을 쓸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랑 연결을 하시면 아이패드에서 바로 모듈 조작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쉽게. 예, 그리고 아직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A드럼 아티스트 프로웨어에서 이제 추가되는 것 중에, 추가될 예정인데 사실은 A드럼 아티스트 프로에만 특효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A드럼 아티스트 사셨던 분들이 모두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신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A드럼 아티스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제가 만든 소스, 내가 녹음한 소스는 넣을 수가 없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게 올 하반기에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바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인이, 그러니까 자기의 웨이브, 자기가 녹음한 웨이브나 자기가 어디 다른 데서 사온 웨이브나 이런 거를 에이드럼 아티스트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에이드럼에서, 그러니까 ATV에서 제공하는 음악뿐만 아니라 뭐 나는 이 탑에다가 다른 소리를 넣고 싶다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새로 뭐 녹음한 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여기 14인치탑에다 넣고 싶다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ATV는 정말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신제품을 많이 출시한, 바로 그 기술력의 끝을 한번 보여주겠다, 거의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아주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바로 기타가 있는데 기타도 한번 보시죠. 기타가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에이스톤이라고 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롤랜드의 전신이에요. 롤랜드가 에이스톤에서 뻗어나온 이제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롤랜드의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브랜드인데, 그 에이스톤이 이제 그 롤랜드가 나오면서 이제 사업자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거의 명맥을 이제 롤랜드한테 넘겨줬단 말이죠. 근데 ATV가 롤랜드에서 나오면서 원래 우리의 부모였던, 우리의 시초였던 에이스톤을 우리가 갖고 와야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갔다가 드디어 이번 기타를 에이스톤이라는 브랜드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은 4현짜리 베이스 드럼과, 베이스 기타와 그 저쪽에 보이시는 6현짜리 일렉 기타가 있는데, 이번 이 에이스톤의 그 가장 큰 특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픽업이에요. 이 픽업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제 험버커 픽업이랑 이제 일반 픽업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소리를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브라이트톤, 그 다음에 다크톤, 그 다음에 빈티지톤, 이 세 가지를 이 픽업에서, 하나의 픽업에서 낼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큰 특징이에요. 저거 물론 제가 기타를 잘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뭐 설명드릴 건 없지만, 이것도 올 하반기 때 정식으로 이제 런칭을 한다고 해요. 아마 우리나라 기타샵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관심을 이미 보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곧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넘어가 보죠. 제가 올 상반기인가 대략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 출시 예정인 기존 에이드럼 아티스트보다 좀 저렴한 버전의 에이드럼 아티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여기 있는 게 ATV의 이제 EXS5라는 모델인데, 이제 ATV한테는 이게 연습용 드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ATV를 쓸 수 있는, 근데 사실은 말이 좋아 연습용인데 이거 완전 그냥 롤랜드의 25K나 이런, 그러니까 중소라기보다는 좀 중대형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ATV에서 약간 몇 개 기능 뺀 것밖에 없어요. 원래 그 ATV의 그 초점이, 그러니까 중점인 그 샘플링 사운드, 원음 사운드, 이거 그대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들어오게 되면 많이 팔릴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EXS5라고 해서 좀 연습용 중에서는 좀 그레이드가 높은 애예요. 한 국내 출시 예상가가 한 300에서 400 정도인데, 이거 말고 4와 3도 같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헤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건데 가격은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상가는 200만원 초반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에이드럼 아티스트가 지금 소비자가가 70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꽤나 많이 팔렸는데, 아마 이렇게 200만원 초반, 300만원 초반대 드럼이 나온다면 훨씬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심벌도 거의 에이드럼 아티스트랑 똑같은 심벌이고, 패드도 사실상 이 쉘만 없다 뿐이지, 사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자드럼 하면 이게 더 익숙하잖아요. 쉘이 없는 일반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 패드로 되어 있는 그거, 사실 우리한테는 에이드럼 아티스트한테는 좀 약간 경량화됐고 좀 가격을 줄인 거라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더 신중한 전자드럼일 뿐이지 뭔가 이게 좀 경량화됐고 좀 가격을 뺐다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소리죠. 소리가 에이드럼 아티스트랑 4등에 다를 게 거의 없는 그런 사운드라는 거.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올해 4월이나 5월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한번 한국에서도 런칭 투어가 계획될 예정이에요.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훑어드리고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에이드럼 아티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ATV에 대한 부스 설명을 마쳤고요. 저희는 다음 부스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